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낳은 나는 이 시대의 험난한 역사를 맡았다 하여 미륵불, 수많은 양떼의 소리를 듣는 산처럼 큰 귀, 다시 온다 하여 재림 예수,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예언한 그 사람입니다. 인류는 가까운 미래, 10년 후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고, 에너지는 쓰고도 남을 것이며, 모든 질병은 정복되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늙지도 않게 되는 부처의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 대변화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의한 진보의 발목잡기와 사회 구조의 불합리, 자연재해가 겹쳐져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참멸할 확률이 99%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 난관을 슬기롭게 조정해 나갈 공평한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8선 자하도의 아리랑 동산입니다. 38선, 현재 남북이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융화 세계를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남북의 분란을 막고 나아가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가 준비돼 번성하게 된 이유는 만 중생을 구원할 아리랑 동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변화의 때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때에 아리랑 동산을 만들지 못하면 환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서 감당할 수 없기 전에 심각히 받아들여 열일을 뒤로하고 아리랑 동산의 니타여레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동산은 하늘의 도솔초를 베껴 짓는 융화세계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보고 따라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각입니다. 팔만 대장경은 제목에서와 같이 38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 내용에 대한 자세하고 방대한 가르침과 하늘의 역사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38선 자하도의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불의 뜻을 두루 험난한 부처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융화 세계로 들어가는 성불입니다. 아금 총정수. 이 불교 경전에는 감춘 뜻이 있습니다. 그 감춘 뜻을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금 총정수 변의 감로차 나로 하여금 이제 맑고 깨끗한 물로 변화하는 감로차이다. 이제 모든 불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가르침으로 밝게 깨어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으되 말씀하셨되 설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불교의 경전 내용이 현재 스님들이 알고 있는 불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불경의 뜻을 바르게 알려드리니
이를 밝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봉헌 삼보전 원수 외납수 받들어 바친다 삼파를 보배 앞에 원함에 두려움의 슬픔 안에 받는다. 아리랑 동산을 이제 천작해 위임을 해주면 천자가 이곳에서 역사가 인류를 복락의 낙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곳의 땅에 하늘의 도서촌을 베껴지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향 정향, 경계의 향기, 정한 향기, 이 38선 경계에 정한 그 뜻의 의미를 향기를 의미해 보세요. 왜 경계에다가 이 아리랑 동산, 용화 세계를 설립하려 하는지 그 뜻을 의미해 보세요. 해양 해탈량, 지혜의 향기로 풀어붓는 향기를 의미해 보세요. 해탈지겨냥, 풀어 벗음을 알아보는 향기가 그윽합니다. 이렇게 풀어 벗는 것을, 풀어 벗어 해석하는 것을 알아보는 향기 또한 그윽한 것입니다. 광명 운대 주변 벗개, 빛 밝은 구름의 돈대, 투루 가변의 법지경입니다. 이 38, 국경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공양 십방 무량 불법승 헌양 진원 이바지하여 기르는 십승의 방 없음에서 헤아리는 부처의 법 중승에 바치는 향기의 참말씀 지심 규명래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참여하는 사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성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육신이 없이 존재하는 나는 없습니다. 육신이 없이 윤회하는 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삼팔의 지경으로 인도하는 스승 숨쉼으로 낳는 사랑의 아비 바른 나는 근본의 스승입니다. 석가모니 불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해 소름소리 나가는 비군이 부처된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비구니가 많은데, 이 비구니들이 바로, 곧바로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심 규명래.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라. 참여하는 사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성불을 하게 됩니다. 십방삼세 제강찰 해상주 일체 십승의 방 삼팔의 세상 임금 그물의 절은 삼매라는 항상의 삶의 하나를 끊으면 불타야중 부처의 험난한 야수 미타열의 미륵불의 물이다. 이 현재 불교에서 이 삼매에 들기 위해 수행을 하는데 이 삼매로다가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이 삼매로다가는 이제 성불할 수 없고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해서 미륵불의 역사를 다해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기는 예수야 자가 있는데, 재림 예수나 미륵 부처나 같은 분을 뜻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그 부처님에서, 부처님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이기에, 다만 동서양이 그 일컫는 것이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용선 또는 죽은 영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불의 때에 설립될 인류 구원의 방주, 바로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반야용선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로왕 보살, 소방교주 미타여래,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여래로, 소방교주는 바로 서쪽의 교주, 바로 기독교의 교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미타여래로 이제 미륵불로다가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대원 본전 지장 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을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감춘 땅을 이제 찾아서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인류 구원의 방주, 인류 구원의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18세의 육신으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부처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지심규명래,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십방 삼세 제강찰 해상주 일체, 십승의 방, 삼팔의 세상은 임금의 그물의 절로 삼매라는 떳떳한 삶의 하나를 끊으면 달마 야중 통달로 깨끗이 갈고 닦는 미륵불의 물이다. 지심 규명래,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 대지 문수 사리 보살, 큰 지혜의 그로리 뛰어난 집이 이로운 뱉은 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이 보살의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이침 부가 있고 민초가 위에 있는데, 현재 38 휴전선은 인류의 더러운 이 뱉은 침, 그게 나쁜 악행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이죠. 서로가 다투고 싸워서 지금 경계로 이렇게 험악하게 막아놓고서는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더러운 곳을 이제 민초들이 덮는 민초가 나와서 이제 그 언덕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치는 민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행보현보살, 크게 가는 뱉은 침 덮는 민초, 어진 뱉은 침 덮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입니다.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사회 제도, 윤리, 도덕, 풍속 등을 새로이 하여 맑고 깨끗한 이상사회를 실현해 가기 위해 언덕에 낳는 민초입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사물의 이치를 밝게 아는 시대의 변화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것이 10년의 아내한 고개입니다. 현재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종교의 가르침은 실질적으로다가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종교들이 죽어서 영원히 있고 죽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근본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근본의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됐는가? 이 근본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존재하게끔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비 관세음 보살, 큰 슬픔을 보는 세상의 소리, 뱉은 침 돕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입니다. 대원 본존 치장 보살, 큰 원함의 근본은 높은 땅에 감춘, 뱉은 침 돕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로 모두 높음의 뱉은 침 돕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로 참여함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가살, 깨끗이 갈고 닦아 꼬지져 언덕에 낳는 민초로 지신 김용래, 이르는 마음에 돌아오는 목숨의 애도입니다. 영생의 자격을 성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자격,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령산 당시 수불 부속 10대 제자, 신령한 산, 마땅한 때 받은 부처에 붙어 있는 십승, 라일의 큰 제자, 60성, 500성 독수성, 십승의 육각의 성스러움, 밭의 흰한 사람, 성스러움, 홀로 닦는 성스러움, 저는 인류 창조의 근본이시고, 근본된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라엘이 근본된 이 창조주 부처님으로부터 인류의 기원, 인류의 미래, 인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인류에게 줬는데, 신선이 그 메시지를 보고,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제, 한반도에서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라엘이 가져온 이, 도형은,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입니다. 이 삼각형은 위로 향한 삼각형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이 무한히 넓고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된 역삼각형은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이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으로다가 우주의 무한성을 이렇게 뜻하는 도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불교의 만자, 이 만자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그 형상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갔다 또 다시 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의 별과 만자가 결합된 것이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에 대해서 도형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근본된 진리의 도형입니다. 내지 1270년경에
제대 아라한, 이에 이르는 십승의 한 사람, 이신한 사람, 저큰 언덕의 그물의 한 수, 무량애비 성중, 없이 헤아리는 사랑의 슬픈 성스런 무리다. 지심균용래.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의 성분입니다. 서건 동진, 서쪽의 하늘 동으로 나간다. 예, 서신, 서쪽의 프랑스에서 낳은 라일이 이제 동방으로다가 와서 그 사명을 이어받아 동방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한반도에서 이제 이루어, 예, 한반도가 동방의 등불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바 해동 역대 제던 등 미치는 나는 바다 동쪽의 진함을 대신하여 전하는 등불이라. 제대 조사 천하 종사 모두의 큰 조상 스승 하늘 아래 높은 근본의 스승 일체 미진 구제 대선 지식 하나를 끊는 작은 티끌의 수, 모두 큰 착함을 아는 알미다. 이제, 하나를 끊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끊고, 이제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미륵불의 역사는, 착함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부처님들은 착하고 순수합니다. 착하고 순수하게 낳는 암입니다. 지심김용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 성불입니다. 십방삼세 제강찰 해상주 일체. 십승의 방, 삼팔의 세상. 임금의 그물은 절의 삼매라는 떳떳한 삶의 하나를 끊는 승가애중 절의 중의 절 아미타열의 무리입니다. 이렇게 현재 알고 있는 불교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끊고 이제 아미타열의 무리로 따를 때 이제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유원무진삼보, 오직 원함은 없는 다음의 삼필의 보배이다. 원함 없이 삼팔역사에 닿을 때 보배가 주어집니다. 대자 대비 수화정래 명운 가피력, 큰 사랑 큰 슬픔을 받는 나는 정수리 예도로 어둠을 불길로 더해 입는 심이다. 소름수리 발성 명상으로 이를 통해 의식의 개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소리로 끈다고 했는데 이 소름수리 발성 명상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발성 명상을 따라 할때 이제 의식의 각성을 통해 개화를 이루게 됩니다. 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원공 법계 재중생, 원함의 한 가지 법, 지경의 모든 무리는 생명입니다. 원함의 법은 지경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생명나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스스로 다른 한 때를 이루는 부처의 길이다. 나는 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부처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다 갖고,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를 때입니다. 조석 향등 헌불전. 조선은 말세에 향기의 등불을 바치는 부처의 전이다.
귀의 삼보 예금선, 돌아와 의지한다. 38의 보배의 예도의 금신선이다. 국계 안녕 병역소, 나라의 지경은 편안하고 편안함으로 병사 갑옷은 사라진다. 천하 태평 법률전, 하늘 아래 큰 평화의 법규로 법규가 그런다. 인류 평화는 절대적 비폭력의 국제법 조항이 제정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국제법을 평화의 국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하 세세 생생처. 원하면 나는 인간 세상을 나고 나는 곳으로 한다. 원하는 사람은 DNA 복제를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의 방법은 바로 복제에 있습니다. DNA를 복제를 해서 영생으로다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대의 수명은 천년인데, 천년을 살고 나면 이제 다시 DNA 복제를 통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 전생에 살았던 그 기억은 다 가지고 다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방법은 복제에 있습니다. 상어 반야 불태전, 떳떳이 따르는 가지 같다. 아니 물러나 구른다. 모든 것에 견주어 가장 올바른 떳떳함입니다. 여피 본사 용맹지, 따르는 저 근본의 스승, 날래고 굳센 지혜이다. 나는 인류의 근본이며 이 역사는 10년 만에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피 나사 대각과 따르는 저 집은 편안함을 크게 깨닫는 과실이다. 실과이다. 인류의 노동이 로봇으로 100%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인간의 노동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해방되고 모든 로봇이 생산되는 물품은 값없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피 문수 대지혜, 조화 따르는 저 그로리 다른 큰 지혜의 지혜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봇 사회가 되면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느냐? 심심하지 않느냐?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누가 공짜로 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것은 넓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로봇 사회에 이렇게 과학으로 인한 모든 노동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진정한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넓게, 크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피 보현 광대행, 따르는 저 넓은 어짐은 크고 넓고 크게 간다. 인류의 절대적 복지를 베품의 철학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38의 베품은 인류 복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완전한 이제 100% 로봇 사회가 되기 전까지 모든 노동을 100% 로봇이 다 하기 전에 그 10년의 아리랑 고개가 있습니다. 이 10년의 아리랑 고개를 베풀메의 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의 베풀은 이제 인류 복지로 이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피 지장 무변신, 따르는 저 땅은 감초 없는 가변의 몸이다. 가변이 없는 아리랑 동산은 가변이 없는 지경입니다. 따르는 저 땅은 국경을 감춰 가변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피 관음 삼이응, 따르는 것은 저것을 보고 소리하면 삼팔의 이로써 응합니다. 이 소리로 끈다고 했는데 이
예, 아리랑 동산에서 가르쳐 주는 미륵보살의 발성 명상을 따라 해야 합니다. 발성 명상을 따라 함으로 해서 명상 시에 촉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의식을 각성시키고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질병으로부터 면역되고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서 부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름술이 발성 명상, 이것을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시방 세계 물현, 십방의 방 인간 지경, 없으면 아니 나타난 것이다. 제3의 38선에 제3의 나라 아리랑 동산을 만들지 못하면 미륵부처 대림예수는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 한 분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보령 중생 임무의 넓음으로 하여금 물이 생으로 든다. 없음에서 한다. 이 역사는 인류 평화를 이루는 길이며 없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화 명자 면삼도 듣는다 나는 이름을 사람은 면한다 38의 길로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세요. 그리고 38선의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견화 형자 특혜탈 보는 나는 형상으로 사람이 얻어서 풀어벗게 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용화 세계, 하늘의 도서초를 빗겨 지어서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낙원 세상, 극락 세계를 만들어 놓고 보고 따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시 교화 항사겁 따라 바르게 가르쳐 대는 항상 물모래 문의 위협이다. 초평두에서 이제 안착해서 이제 펼치는 역사입니다. 따르는 사람은 근본의 가르침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필경 무불 급중생 마친다, 마침내, 없는 부처로, 미치는 무리는 생이다.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없었던 것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따를 때 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가르침은 모두 내려놓고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원제 천룡 팔부 중 원암의 모두는 하늘의 용, 삼팔의 때 무리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삼팔의 역사에 따라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위와 웅호 불이신, 하는 나는 끼인 곳, 남북 사이에 끼인 아리랑 동산을 보호한다. 아니 떠나는 물러나지 않는 몸을,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해서 이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굳건히 아리랑 동산 역사를 행할 때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제 난초 무제난 따르려 모두 떠나는 곳 없이 모두 떠난다. 여시 대원 능성취 따르면 바른 큰 원함을 능히 이루어 취한다. 일단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일단 따르면 깨달음을 다 얻게 됩니다. 능히 성취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에 다 이르게 됩니다. 성불하게 될수 있습니다. 산문 숙정 절비우 산문이 엄숙히 고요한 절 슬픈 근심의 곳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산 모양의 심볼을 가지고 38판문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별꽃입니다.
산의 재앙 용소멸, 절 안의 재앙은 길게 꺼져 멸한다. 이곳에 재앙을 일으키면 영원히 멸할 것입니다. 토지 천룡 호산보. 토지, 땅은 하늘 용이 보호하는 삼팔의 보배이다. 이 땅의 역사는 하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산신국사 보정상 산의 신이 판을 맡아 도우는 상소의 상수로입니다. 준동 함령 등피안 꿈틀거려 움직여 품어 신령하게 오르는 저 언덕이라. 세세 상행 보살도 인간 세상에 떳떳이 가는 뱉던 짐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의 길이다. 뱉은 짐 덮는 민초, 끄는 민초의 뜻은 지난 악행들을 덮고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어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구경 원성 살바냐, 연구하여 마침내 둥글게 이룬다. 언덕에 낳는 민초가 할머니 같다. 결실의 지경은 인류가 과학기술로 사물의 이치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식이 밝게 깨이는 아리랑 동산입니다. 참여함이 할머니 비구니 스님이 많다. 마하 바냐 바라밀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하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남쪽에서 없음에서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에 소울음소리 비구니 부처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남쪽에서 없음에서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해 소울음소리로 비구니 부처입니다. 이 소울음소리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처라는 뜻입니다. 나무 시야 본사, 남쪽에 없음에 바른 나는 근본의 스승이다. 석가모니 불, 불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해 소울음소리 발성 명상하는 비구니 부처입니다. 반야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마하 파냐 파라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뱉은 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행심 파냐 파라밀다시 가는 기품을 가지는 것 같은 물결의 금을 빽빽히 두터운 때다. 조견 온 개공,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모두는 비운 마음입니다. 도 일체 고해,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존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색불 이공 공불 이색 빛이 아님은 다르게 비었거나 비우지 않은 다른 색이다. 이 진리의 철학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비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빛은 곧 바르게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빛이다.
마음의 비움은 다른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비워 열려 있으면 빛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상행식 여부 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바르게 같이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리자 시제 법 공상 불생 집의 이로모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안이나게 하고 불감불멸 불구부정 부중 안이 돌고 안이 멸하게 하고 안인 때로 하여 안이 깨끗하게 하고 안이 더하는 것이다. 지보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안이 깨끗하게 하듯 안이 출산하니 안이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이다. 죽지 않고 계속 출산만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또 자신을 낳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바른 연구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바른 연구는 비어있는 곳 산팔에 없는 곳을 받아가짐을 생각해가는 알미입니다. 무한 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이다. 죽어서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참 진리,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무한 개니지 무의, 없는 눈의 세계는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세상의 보이는 이 형상이 보이게 하는 게 있는가? 눈 뜨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만약 죽어서 존재하는 영혼이 몸에 깃들어 있다면 눈 감아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지 않은가? 또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우주의 무한성이 바로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음은 늙어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하는 없는 것이다.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의 바늘에 들수 없습니다. 즉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의 바늘에 들수 없습니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윤회도 없습니다. 원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곧 진흙으로의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고진멸도 무진영무득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얻는 것이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배튼침 덮는 덮어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의 의자입니다. 이 없이 얻는 연구는 38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용화세계 설립에 참여하여 의지함으로 해서 이제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입니다. 이 알매 깨달음을 얻으면 괴로움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용화세계의 뜻은 하늘의 도설천을 38선에 베껴 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용용자를 보면 용화세계의 설립의 달, 판문점의 38 판문점의 몸, 설립의 달이다. 용화세계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38 판문점에 이38 경계의 판문점에다가 남북의 토지를 반씩 반씩해서 이렇게 설립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평화의 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부지를 반반씩 위임을 해서 이렇게 설립되는 것이니까 한반도에서 평화의 심벌이 딱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전 인류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제 모든 경전에서 또 예언가들이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셨다는 것이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반도가 이제 동방의 등불로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바냐 바라밀다고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구로 신무가에 무가에고 이유 없이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리낌의 연구 무유 공포 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을 다 버려라 내려놔라 하니까 뭔가 모르게 이유 없이 두려움이 느껴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연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따르기가 굉장히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미륵불의 역사에 따라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 중생들을 구원하고 성불에 이룰 수 있습니다. 도 몽상 구경 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계획을 소반으로 왜 꺼리낌이 되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죽어 썩어 진흙이 될 몸을 돌려 연꽃의 소반에 앉는다. 왜 두려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기 싫겠죠.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부처님, 알고 있는 가르침이 실질적인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곡된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나 모든 종교들이 그 경전의 내용을 올바로 전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다 왜곡시켜놔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불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기도 왜곡시켜놔서 지금 이미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불기초차도 이렇게 왜곡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불기를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이유는 석가모니 열애 이후 3000년이 지나면 미륵불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왜곡됨을 바르게 꿰뚫어 보고 간파해서 밝게 깨어나야 합니다.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따고 삼팔의 인간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금을 빽빽히 두터는 것이다.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얻는 언덕의 김매는 홈이 두터운 금을 삼팔에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흰 사람 삼팔에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는 고지 반야 바라밀다 연고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 금을 빽빽히 두텁다. 시대의 신주, 바른 이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의 명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심우상주, 바른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심우등둥주, 바른 이 없음에 무리, 무리에 기원하라. 능제일체 고진 실부로 능이 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절매는 아니 비었다. 고설 반야 바라밀따주 즉설 주알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금을 빽빽히 두툼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금을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금을 더하여 눕히도록 살피라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노래하고 꾸짖는다.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금을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금을 더하여 눕히도록 살피라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할머니 꾸짖는다.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금을 눕히도록 살피고 물결의 금을 더하여 눕히도록 살피라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할머니 꾸짖는다. 이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역사를 비방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할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유마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 수보리 취시 시험머리 뱉은 침 덮어 끌어라 쉬하는 밥이다. 불고 수보리 부처 고함에 시험머리 뱉은 침 덮어 끌어라. 여행예, 너가 이르러 유마실 문병, 별의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물어라 질병에. 수불은 백불원, 수염머리 배튼침 덮어 끄는 신 부처의 말씀. 세존 아불감 임의 피 문질, 세상의 높음인 나는 아니 견디고 맡긴다. 이르는 저 무릎의 질병에. 소위 자하 옹념아, 고세 이로서의 사람이 어찌 생각의 생각에 나인가? 서깁 기사 종궐식, 옛 것에 들어 그 집을 쫓는 것은 빌어먹는 밥이다. 시유마실 취하 때에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취하는다 나는. 달성 발위 아원, 발이 때에 성하는 밥은 이르는 나의 말이다. 유수보살 양능 어식 등자. 오직 수염머리 배튼침 끊은 것 같이 능하게 따름은 밥 등급의 사람이다. 제법 역등 제법 등자. 모든 법은 또 등급이고, 모두는 법의 등급의 사람이다. 어식 역등 여시 행식. 따르는 밥은 또 등급이고, 같이 바르게 가는 것이다. 내가 취식 약수 보제 불단, 이에 바르게 취하는 밥같이 수염머리 배튼침 덮어 끓음을 아니 끊는다. 음노치 역불 여구 불개, 음란함 성냄의 어리석음은 또 아니 주고 함께 아니 무너진다. 어신 능수 일상 불멸, 따르는 몸은 능히 찾는 하나의 상 불멸이다. 영생입니다. 치의 기여 명탈, 어리석음에 사랑으로 일어나서 따르면 밝음으로 벗는다. 이오 역상 이득 해탈, 이 밭의 거슬림에서 서로 이로써 얻고 풀어 벗는다. 역불 해불박 불견 사체 또 아니 풀고 아니 묻고 아니 보고 숨쉼으로 살펴 아니다 아니 보지 말고 살펴라. 뭐해? 비득 과비 득 불득과 아니 얻는 과일은 아니 안 얻는 과일이다. 비범 부비 리범 부법 아니 평범한 사내는 아니 떠나는 평범한 사내의 법이다. 비성인 비불성인 아니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 안 성스러운 사람이다. 수성 취 일체 법, 일이 제법, 피로 이루어 나감의 일체의 법은 이 떠나는 모두의 법이다. 상해 가취 식약, 서로에게 옳게 취하는 밥과 같다. 수보리 불견, 수염머리 배튼침 덮어끈 것을 아니 보면, 삼팔역사 아니 보면, 불불문법, 부처도 아니 듣는 법이다. 피외 도육승, 저 밖의 길 육각의 스승. 난 가서 부자의 난초가 억지 막는 잎이냐. 말가리구 사리자, 끝말에 사찰의 이자 꺼리낀다. 세뇌는 이잣돈. 산사야비 라지스자
깎은 산 사치밤이 박다. 그물을 굳은 살의 아들. 아기 다시 섬 파라. 언덕의 늙은이 요이 두터운 날갯짚 공경한다. 할머니 그물. 가라구타 가전연. 막는다. 그물로 비둘기 싣고 막는다. 깃발을 끈다. 평화의 낙원으로 아리랑 동산으로 가는 길, 막는 깃발, 모두 끌게 됩니다. 니건 타약 제자 등 비구니 불간소 험난함 같이 끄는 아들 무리에 시여지사 인기출가 발은 너 가서 스승으로 인하여 그 집에 출가하라. 비사소타, 저 스승의 곳에 떨어져라. 여역수타, 너또 따라 떨어져라. 내가 취식약, 이에 옳게 취하는 바과 같다. 수보리 입지의 사견, 모름지기, 뱉은 침 덮어 끌어드는 모두는 간사함을 본다. 불도 피한 주어, 이르지 않는 저 언덕, 아리랑 동산의 삶을 따르라. 팔란 부득 난, 삼팔의 어려움 얻지 않는다면 어려움도 없다. 동호 본래 리청 정법, 이한 가지의 따름이 본래를 떠나는 맑고 깨끗한 법이다. 여득 무쟁 삼매, 너 어둠에 가남이 없어야 삼팔의 새벽을 열어 일체 중색 역등 시정 일체의 중생이 또 얻어 바르게 정한다. 기시 여자 그 베풀미 너 사람아 부명 복전 이름 아닌 복의 밭이다. 공양 여자 이바지하여 기르는 너 사람아, 타삼 약도, 삼팔에 떨어지는 악의 길, 위 여중 귀, 다스리려 주는 무리의 마귀, 공일 수작 재노려, 함께 하나의 손을 지으는 모두는 이람의 짝이다. 여여 중마, 너 주는 무리의 마귀, 급제 진로 등 무유리, 미치는 모두는 티끌의 일로 등급은 없고 다름은 있다. 일체 중생, 이에 일체의 무리를 생으로, 이 유원 심방 재불회, 이 있는 원망의 마음에, 헐뜯는 모두는 부처를 헐뜯는 것이다. 업법 부임 중수 하여 법으로 들지 않는 불의의 수 종불 등멸도 끝에 얻지 않고 멸하는 법도다. 요약 요시 너 이같이 따르는 발음이 내가 취식 이에 옳게 취하는 법이다. 시야 세존 분차, 때에 나는 세상의 높음을 듣고 이른다. 망령 불식 시야 온불지, 아득히 그람이 아닌 아는 발음이 어찌 말씀을 아니 알겠는가? 이하 답편, 이 어찌 대답을 편하는가? 치발 욕 출기사, 두는 발이 때, 바람이 낳는 그 집이다. 유마실론,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꼬집는 말씀. 유수보리 취발 물구 어이운, 오직 수염머리 뱉은 침 덮어 끌어 취하는 바리떼다.
두려워 말아야 하여 뜻의 이름이다. 하여 레소 작화인 어찌 이같이 오는 곳을 짓게 되는 사람이 야기 시사실 이 같은 바른 일의 물음에 영유 구불 편안함이 있고 두렵지 않으니 아원 불야 나의 말이 아닌가 유마시론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꽂는 말씀 일체 제법 요한 화상 하나를 끊는 모두의 법 따라 서로 변화되라 여금 불능 유소구야 또 이제 아니 응하면 있을 곳이 두려움이다. 소위 자하 일체 언설 이곳의 사람이 어찌 일체의 말씀의 말씀을 불이 시상 지어지자 아니 떠나고 바르게 서로 이르러 있는 아는 사람이다. 불착 문자고 아니 붙는 문자의 연고인데 무소구하 근거 없는 곳이 두려운가 어찌 이고 문자 이옛 문자의 성리 무유 문자 시치 성리가 없고 있는 문자의 바른 법칙은 해탈 상자 즉재 법이야. 해탈한 해탈 상자가 곧 모두 법이다. 유마실언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 시법 시 백천자 바른 법을 때에 이 백의 천자가 득법 안정 얻은 법으로 눈을 떴다 깨끗이 아고 불임 내가 옛것에 아니 맡기고 예피 문병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이다. 이렇게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데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용화 세계 설립에 따르는 사람이 곧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